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에어식스에서 하는 수, 목, 금요일 슈팅 매체에는 IPSC라고 하는 국제 실용 사격 연맹의 룰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 비기너 클래스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IPSC는 인터내셔널 프랙티컬 슈팅 컨페더레이션의 약자로 실용 사격 단체 중 가장 오래된 단체입니다. 100개 이상의 가맹국과 20만 명 이상이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대 권총 사격술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제프 쿠퍼가 IPSC의 초대 회장을 맡았었죠. 김민경님이 출전하셨던 그 대회도 IPSC의 월드슛 대회였습니다. IPSC에서는 이 팔각형의 타겟을 주로 사용하는데 보통 알파, 찰리, 델타라고 하는데 알파는 5점, 찰리는 3점, 델타는 1점입니다. 종이 타겟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10점이기 때문에 최소 두 발을 쏴야 합니다. 알파 두 발을 쏘면 10점이 되는 거죠. 만약 알파 찰리를 맞추어서 다시 알파를 쐈다면 높은 점수 두 개를 채점하여 10점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겠죠. 예를 들어 종이 타겟 3개가 있고 올 알파를 쏴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총 30점입니다. 얻은 타겟 점수 나누기 쏜 시간을 힙팩터라고 합니다. 종이 타겟 3개에 A선수가 올 알파로 3초가 걸렸고 B선수가 올 찰리로 2초가 걸렸으면 A선수의 힙팩터는 10점, B선수의 힙팩터는 9점으로 더 느리게 쐈지만 정확하게 쏜 A선수가 이기게 되는 거죠. 타겟수가 많으면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둔 앱들이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심플 스코어링 IPSC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스코어링으로 들어가서 타임에 초를 입력하고 나머지는 내가 쏜 점수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참고로 힙팩터가 높게 나오려면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도는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시간은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다면 높은 점수는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요일은 비기너 클래스로 기본 룰과 슈팅 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목요일에 쇼 스테이지 2개, 미디움 스테이지 2개를 진행하고 금요일은 쇼 스테이지 하나, 미디움 스테이지 2개, 롱 스테이지 하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지에서는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스테이지 포인트라고 합니다. 힙팩터로 순위가 정해지지만 백분율로 얻은 퍼센테이지를 스테이지 포인트에 곱해서 최종적으로 스테이지 포인트를 획득하게 됩니다. 모든 스테이지에서 얻은 스테이지 포인트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순위가 정해집니다. 특정 스테이지에서 이기는 것보다 꾸준하게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앱에서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탄 대회는 12개의 스테이지부터 30개의 스테이지까지 진행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스테이지를 하면 어쩌다 운 좋게 이기거나 지는 일 없이 순수한 사격 실력의 총합을 볼 수 있겠죠. 이제 중요한 세이프티 룰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회장에서는 반드시 비어있는 상태의 총을 홀스터에 넣고 보관해야 합니다. 매체에서는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을 RO라고 하는데 RO의 지시 없이 총에 탄창을 넣거나 홀스터에서 총을 뽑거나 하면 경고나 퇴장으로 세이프티에 관한 룰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RO가 슈터 로드 앤 메이크 레디 라고 하면 그때 삽탄과 장전을 할 수가 있고 RO가 Are you ready? Stand by 하고 부절을 울리면 그때부터 사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격이 끝나면 RO가 If you finish, unload, show clear, hammer down, holster 라고 하면 이 절차도 반드시 다운레인지를 향해서 해야 됩니다. 액션웨어도 실총에서 나온 스포츠이기 때문에 같은 강도의 룰을 적용하는데 대회장에서 정해진 세이프티존 이외에 다른 장소에선 원칙적으로 홀스터에서 총을 뽑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세이프티라고 하는 엄격한 룰도 있는데 방아쇠울에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사격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동작에서는 모두 방아쇠울에서 손가락이 빠져 있어야 되고 반대편에서 봤을 때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위치로 손가락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180도 룰이 있는데요. 타겟이 있는 방향을 다운레인지, 갤러리가 있는 방향을 업레인지라고 하는데 레인지에서 슈터 머리 위를 따라다니는 180도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하실 때에도 총구 방향은 다운레인지 쪽을 향해야 되고 이를 어기게 되면 디스컬러파이 DQ라고 하는 실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모든 스테이지에서 이기고 있어도 실격을 당하면 그대로 꼴찌가 되겠죠. 특히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며 리로딩을 할 때 DQ가 많이 발생하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총구 앞으로 신체의 일부라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주로 뒤로 이동할 때 많이 DQ가 발생이 되는데 이럴 때는 보통 총구를 뒤로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이제 디비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IPSC는 핸드건에 총 6가지 디비전이 있습니다. 액션 에어도 거의 비슷한 분류를 하고 있죠. 이 디비전은 튜닝 항목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스포츠의 체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같은 디비전끼리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오픈 디비전은 거의 모든 튜닝이 가능합니다. 엄지를 올려둘 수 있는 썸레스트부터 하부 프레임에 달 수 있는 프레임 마운트 도트 사이트, 컴펜세이터, 차징 핸들, 연장 매거진 캐치, 트리거, 해머, 썸 세이프티, 리로딩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대형 매결까지 달 수 있고 한탄창에 28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총이나 액션에어에서나 둘 다 2011 계열의 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스탠다드 디비전입니다. 옵틱은 사용할 수 없고 썸레스트에 연장된 맥캐치, 트리거, 해머, 썸 세이프티, 매결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매결도 스탠다드 박스 규격에 들어가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창은 18발까지 허용하고 이 디비전은 실총에서는 섀도우사의 TS2나 2011 계열이 많이 사용됩니다. 에어소프트건은 2011과 글록 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션 디비전입니다. 이 디비전은 거의 외부 장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트리거와 해머 정도를 바꿀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제한적인 튜닝으로 슈터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디비전입니다. 매거진은 15발까지만 허용하고 실총 경기의 경우 프로덕션 디비전은 CG4의 섀도우 밭이라고 하네요. 리코일 제어도 좋고 실총은 프로덕션 디비전 룰상 트리거 압이 2.27kg 이상이어야 되는데 섀도우는 더블 액션이라 처음 트리거 압은 룰에 맞는 2.27kg이지만 다음 탄부터는 트리거 압이 현저히 낮아져서 1.36kg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에어소프트 건의 섀도우는 아직 매치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기변을 하시기도 하죠. 액션 에어 강국인 홍콩에서조차 섀도우는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IPSC 액션 에어 룰에서는 2011 계열은 프로덕션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일단 신뢰할 만한 총을 사용해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에어6에서는 하이카 아파도 프로덕션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프로덕션 옵틱 디비전입니다. 이 디비전은 이름대로 프로덕션에 딱 옵틱만 올릴 수 있는 총기입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디비전이고 여러가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도 하죠. 한탄창에 15발까지만 허용하고 원칙상 하이카파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에어6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리볼버 디비전이나 클래식 디비전이 있기는 하지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이벤트로 매치를 열기도 합니다. 다음은 PCC 디비전입니다. PCC는 피스톨 칼리버 카빈이라고 권총탄을 쓰는 라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디비전도 뜨고 있는 디비전 중에 하나고 에어6에서는 5.56mm 탄창을 사용하는 AR 계열도 PCC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로니킥 같은 총기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하지만 조만간 상시 오픈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컴펜세이터는 실총에서는 오픈 디비전에서만 허용되지만 에어소프트는 뭐 진짜 총구항 등을 줄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어6에서는 모든 디비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에어6 슈팅매치를 참가하시면 슈팅매치의 전체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에 프로필로 들어가면 어떤 디비전에서 내가 몇 프로 정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슈팅의 정확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팅매치도 에어소프트건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에어6TV 박상현이었습니다.